그렇다면 나는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좋은 밭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살아내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래, 나 옥토밭이 되어야지. 옥토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일 되면 이게 싹 없어졌어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는데 어느새 저기 시궁창으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 공의는 공평과 정의죠.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내가 지금 참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그 전에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에 우리 그큰 쟁기나 트랙터로 밭을 완전히 갈아 엎습니다. 밭을 깊이 파서 갈아 엎어야지만이 그 옥토가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한 그 봄에 파종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풀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 내 마음에 막 돌이 있고 막 밭이 경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처럼 내 마음밭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 엎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고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끝이에요. The end.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에게 너의 마음밭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은 값싼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얻어진 구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 겸손하시고 거룩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성격대로 살고 또내 주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